이때 뭔가를 놓은 주인장. 오, 뭔가를? 저거네요. 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까 뭘 넣으셨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1급 비밀이라는데 주인장만의 노하우가 숨어있는 육수. 뭐 결국 비밀은 밝혀내지 못했다. 먹기 시원한 맛이 나죠. 그 맛을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맛을 뽑는 거죠. 네, 그것만큼은 비밀로 해주세요. 칼국수의 시원한 맛을 더 배가시킨다는 주인장 교육수. 과연 그 맛에 차이가 있는 걸까? 일반 해물 칼국수와 보고를 넣어 끓인 칼국수를 준비한 제작진. 각각의 국물만을 그릇에 담아 일반인 6명을 상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봤다. 과연 결과는 5-1 보칼국수의 승리. 이거는 좀 깊고 담백하다 그럴까? 국물이 더 그러니까 알차 보인다 그러나? 이제 먹었을 때 좀 더 진하고 그다음에 뭐가 이제 잘 더 많이 우려난 듯한 느낌이 나고. 칼국수와 생선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발상을 전환한 보칼국수가 대박집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그리고 대박집의 또 다른 메뉴. 테이블마다 자리 잡은 메뉴는 바로 폭튀김. 튀김이네요. 폭칼국수와 더불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단골 메뉴라는데. 군침 도는 자태의 노란 폭튀김. 아이유른 할 것 없이 그 맛에 푹 빠진 모습인데. 오, 좋아요. 부드럽겠어요. 맛있어요. 국수보다는 튀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 때문에 와요. 보고예요, 보고. 보고 살. 네. 보고 살로만. 순살이에요, 순살. 아이들도 좋아하겠어요. 네. 저기 메뉴가 칼국수만 드시는 게 아니네요. 네. 복튀김을 많이 손님들이 드시고 계세요. 며칠에 복튀김이 얼마나 차지해요? 3분의 1은 차지할 수 있죠. 3분의 1. 복튀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이때 발견한 험상찮은 비주얼. 이거 뭐예요? 굉장히 크죠? 이게 금밀복이라는 건데요. 남다른 크기를 자랑하는 금밀복. 칼국수에 들어가는 복어와 달리 육질이 쫄깃해 튀김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직접 손질을 하시네요. 껍질을 제거한 복어는 자르기 편하게 뼈와 살을 분리해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비린내를 제거하고 맛을 더욱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된다. 숙성을 마친 복어는 달걀물을 입혀 180도로 튀겨내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튀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복튀김 또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기 위한 주인장 부부의 노력이 담긴 결과입니다. 칼국수 못지않은 사랑을 받으며 대박집 매출을 톡톡히 올리고 있는 복튀김. 여느 고급 일식집 부럽자는 크기와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데 손님들을 사로잡은 그 맛이 과연 궁금하다. 보통 생선튀김 같은 게 되게 퍽퍽하고 약간 그런데 이건 되게 부드럽고 되게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튀김 많이 먹어봤나 봐요. 단순히 곁들여 먹는 음식이 아닌 대표 메뉴보다 고급화된 전략으로 매출의 30%를 책임지는 폭튀김이 성공의 두 번째 비밀이었다. 푸짐한 양과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대박집의 폭칼국수. 그렇다면 폭칼국수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 가격이 궁금해요. 비쌀 것 같아요. 가격끼리 그냥 간단하게 큰 생각 없이 왔어요. 이게 좀 양이 많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지. 어쨌든 보고하면 좀 비싸.
비싸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그랬는데 가격도 괜찮고 양이 대신 버거가 조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